됐습니다. 2365. 아, 95초. 3파프 5입이요? 독특하네. 3파프 5입. 방무 많은 거 보소.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먼치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무기는 가외시 0이에요, 제가.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는 이제 앱솔로 가게 된 이유가 원래 아케인 시즈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사기 문제로, 네, 그거 돼서 다시 이제 아케인 넘어가서 1아케인, 2파프, 5앱솔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이건 토드에서 팔려고요. 네, 아마 나중에 토드에서 팔려고. 아, 그런데요. 그리고 그 무기는 그거 이제 아케인을 넘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었고, 그리고 엠블럼 보시면은 지금 방모가 윗줄에 두 줄인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또 이제 유니온을 많이 챙길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에디나 뭐 윗줄을 돌려야 될지 그 정도. 아, 엠블럼이요? 아, 네. 보스 생각하면 좀 나중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무기는 당연히 돈만 되면 아케인이 좋죠.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조도 보시면 오비탈이거든요. 예예. 줄은 근데 윗줄은 오비탈인데 보면 방무가 생각보다 처음에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보조 무기를 팔고 이제 보보공이나 아니면 공공복 그쪽으로 구해야 할지. 보스를 하게 되면 보보공이 제일 좋긴 하고요. 뭐 사냥도 겸하고 싶으면은 그냥 공포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좀 급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망포랑 신발을 제가 이전에 네네. 팔았었어요. 네. 이제 잠깐 접을까 하고 학생이다 보니까 팔았다가 이제 지금 잠깐 급하게 맞춰둔 건데 지금 뭐지 외물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해서 찾아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어서 그냥 차라리 지금 있는 것들을 이제 30% 완작을 하고 17성을 직접 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 에디를 돌려야 되고 신발은 별로 추천해 보고 싶지 않고요. 네, 신발은 아마 팔고 이제 적당한 매물 이제 나올 때 토드를 해놓고 뭐 유장을 기다리던지 이렇게 할 것 같고. 아, 직접 하시려고요. 네, 망토는 지금 딱히 그게 없어서 에디는 나중에 두 줄로 돌리고 이제. 아, 두 줄을 돌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적지 않게 큐브온이 좀 있어서 벨트나 뭐 바지도 레전드 금방 갖고 해서 네. 아, 큐브를 하시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망토만큼은 이상 애착이 좀 가서. 아, 저는 애착이 안 가군요. 89초. 저는 100초 좋아하거든요. 아,
아무래도 첫 번째로 앱스 맞춘 앱솔이었다 보니까 네 아마도 애착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있다고 하면 장갑 정도가 되겠네요. 아 저라면은 그냥 팔고 새로 살 것 같은데요. 망토랑 신발은 팔고 새로 맞추는 방향으로요? 네. 장갑도 그럼, 장갑도 그렇고. 네, 근데 장갑이 저게 지금 솔직히 당장에 막 여력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원래 판매용으로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쓰게 돼서 갖고 있는 거라 이거를 어떻게 팔고 돈을 보태서 레전을 해서 크뎀 쪽을 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 네. 바보라니까요. 장갑, 망토, 신발, 견장도 어차피 사야 될 거야. 견장도 사고. 네, 그죠. 상의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모자도 그렇고, 하의도 그렇고. 아, 모자는 어떤 면에서 부족한 건가요? 아, 에디 두 줄 충입니다, 저. 아, 네. 모든 건 에디 두 줄이. 도미도 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템을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걸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예, 조금씩 학생이다 보니까 직작 조금 하다가 운이 좀 터진 걸로 약간 덕지덕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아니, 직작을 했으면은 네. 처음부터 차라리 좋은 노장 매물을 해가지고 하시지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템을 본격적으로 맞추기 시작할 때 보면 토트템 두 줄들이 막 7억 하거나 거품이 끼고 이런 면이 좀 있어서 좀 부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완작 제품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완작 제품은 또 약간 네, 그걸 꺼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템을 하나씩 사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걸 팔면 그래도 다시 돈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뭐 방송 보면서 조금씩 배워가야죠. 두 줄 춤으로 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